저는 그 카세트 테이프가 지금 방금 그 떠올라가지고 그 넣는 순간, 이 플레이 누르는 순간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노래 듣자마자 아, 첫소절에서 딱 생각이 나요. 감동적입니다. 1992년 김종서 씨를 국민 가수의 반열로 올려놓았던 바로 그 곡 대답 없는 너를 듣고 계십니다. 명곡의 히피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뮤지션, 수많은 후배들이 롤모델로 삼았고 또 지금도 삼고 있는 가수 김종서 씨를 3월의 첫날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야. 김종서 씨가 나왔습니다. 예. 아,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 너무 멋있으세요. 아유, 부유자. 김진서님께서 오늘 김종서님 나오신다고 해서 점심도 건너뛰고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지연님은 지난주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종서님 아. 두근두근. 김대진님은 노래방만 가면 항상 겨울비를 불렀었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왜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 남자들 중에서 겨울비 안 불러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아 겨울비 진짜 저는 혁명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김종서 씨가 불렀을 때 딱 그 매력과 진가가 보여지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아, 한국적이죠, 굉장히. 아, 진짜. 네, 예,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집 그. 네, 맞아요. 이 집. 그리고 그때가 그 노래방 문화가 막 예. 태동하던 시절이라서 예. 예, 아주 노래방에 막 그 그게 저 적잖이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아, 제 노래가. 예. 그 사던 그 테이프 사던 그 순간도 기억나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네. 그 터미널 밑에 왜 거기 그 당시에 한가람 문고 있었을 때 그 앞에 테이프 가게가 있었어요. 너무 TMI 아닙니까? 예, 테이프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단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거기 가서 거기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 집이 쫙 깔려 있어. 아, 그거를 그랬죠. 들고 그랬죠 그때는. 어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이영희님이 어머머 보랏빛 스카프 오빠 멋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정기수님이 오늘 갓 종서 오시는 날 고등학교 아. 때 교내 밴드 보컬 오디션 때 종서 형님의 그래도 이제는 아 이 집의 타이틀곡이었죠 사실은 이게. 야 그래도 이야 비록 떨어졌지만 아. 그래도 오래 전부터 형님 팬입니다. 허지웅 씨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요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7613 쓰시는 분은 2003년 신촌의 한 레코드점에서 팬사인회를 하셨는데 그때 종서님 만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지금 부록이 넘었고 나의 영원한 스타 김종서님이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때도 영광이었고 오늘도 감동입니다. 갓 김종서님 포에버. 오, 감사합니다. 야. 제가 활동 다시 하기 정말 잘했어요.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 저는 다들 그냥 숨은 자리 이민 갔나 했어요. 아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다들 예. 약간 이제 사느라 지쳐서 그렇지. 아, 김종서님 딱 얼굴만 보이면 다 쫓아나오죠. 아, 제가 그 활동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신보를 내고 하면서 막 이 반응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신보가 나왔어요. 신보가. 네. 아유. 7년 만에 신곡 In My Life라는 네. 곡이 나왔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많이들 듣고 계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오 진짜? 예. 요즘 맨날 따라 부른다고 하시는 분도 아 진짜요? 예, 와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가우시구나.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신곡 얘기도 많이 여쭤보시지만 그것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윤정민님도 세월이 왜 종서님만 피해가는지 얼굴이 그대로시라고 지금 다 이제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피해가는? 아니 운동해서 그럴 거예요. 운동하세요? 운동을 매일 그냥 뭐 자전거 실내 자전거 왜냐 그거 제 이제 호흡 때문에 예, 아. 발성 호흡 때문에 이제 그거 제가 저는 그 유산소를 안 하면은 금방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아. 그냥 매일 하는데 매일 힘들어요. 매일 페달 올라가는데 안, 아 오늘은 좀 쉬어야 되지 막 쉬어야겠다 스스로 막 이유를 막 만들어요. 오늘은 잠깐 오늘 관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괜히 혼자 아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만들어지고 이제 큰 살이 안 찌고 이제. 발성 때문에 그러면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유산소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그 한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스케줄이 많아서 이틀 정도 못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 그게 그러면은 그 전부터의 그 어떤 몸매와 예. 이런 외모와 건강 이런 게 다 그 비결이 거기네요. 예, 그러니까 덤으로 이제 아무래도 다 날라가죠, 그 지방들이. 예. 아 그러니까. 네네네. 어쩐지 계속 마르셨더라고. 아 그렇구나. 오 아까 보라색 스카프. 네. 또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여쭤보시는 아니, 그냥 막 하고 나온 건데.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챙기시나요? 예, 그냥. 스카프를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찬바람이 되게 약해요. 취약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 특히 환절기 때 찬바람 이 뒷목 쪽으로 한번 예. 싹 오면은 예. 바로 기침 감기가 와요. 아, 인후염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 무서워가지고 제가 겨울에는 무조건 그냥 도돌 말고 다녀요. 그냥. 예. 앞으로 저도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아, 예, 그래야 돼요, 진짜. 예, 여기 예, 예. 이게 면역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야, 김동수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저한테는 이 아까 뭐 말씀하신 정말 아니,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대답 없는 너 이 네. 전에도요 사실 그 강남의 신하위. 아, 신하위. 강북의 부활. 이 두 곳을 다 이제 보컬을 초대 보컬을. 네, 정말. 이 강남과 강북을 동시에 평정한. 하, 너무 행운이죠. 사실 그거는 진짜 돌이켜 보건데 예.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까. 실력이 없는데 예. 어떻게 행운이 따라. 아 그런데 뭐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진짜로 너무 많은 그런 행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우리 그 얘기 이따가 또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 참 그 얘기 참 재밌더라고요. 그 LP바 운영을 네. 지금 1년 됐고요. 예. 네, LP바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꿈이었어요. 제가 팝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락 밴드를 하고 락 음악을 하지만 예. 제가 듣는 음악은 진짜 이지 리스닝 계열부터 전 비틀즈 전곡을 다 알고 아바 뭐 카펜터스 뭐 핑크 프로이드 장르를 레제프린,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정말로 장르를 안 가리고 다 들어요. 그리고 팝 음악을 제가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을 손꼽아야죠.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걸 업을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악들을 진짜 아직도 너무 듣는 걸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차리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꿈을 이뤘고 거기다 또 공연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작게 공연장도 마련해서. 아, 그 안에. 예, 클럽. 라이브 클럽처럼 됐어요. 그래서 매일 그 재즈 밴드 공연하고 매일 그 에브리데이 공연으로 이제 아 매일마다 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허지웅 쇼에 홍경민 씨가 두 번 맞죠? 두 번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셨던 때가 그 볼륨업이라는 뮤지컬 홍보하시러 나오셨었는데 그거를 이 또 LP바에서 쓰셨다고. 아니 그 바에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와인을 그렇게 자주 와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는데 뭘 쓰고 있어요. 뭘 써. 아 이거 뮤지컬 자기가 대본을 쓰고 있다고. 근데 배경이 막 이제 배경을 여기서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예. 영업이 예. 7시에 오픈했는데 9시에 문 닫으라 그런 때였어요. 2시간 그러니까 뭐 통통 비었지 힘들 너무 힘들 때인데 그래서 아 망해가는 한때 북이 영화를 누렸지만 망해가는 라이브 클럽 거기 힘들어하는 사장 그게 배경이에요. 아 근데 그때 나오셔서 그 LP바 지금 썼던 거기가 또 이제 이 대본 지금 쓰고 이 자신의 뮤지컬 네.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실제 그 LP바 네. 이런 김종수 씨 LP바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저 오늘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아, 그래서 그 작품도 같이 하게 됐고 제가 실제로 그 사장 역할도 했고 왜 그런 일을 안 해줘 와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정말 네. 아유 그런 또 그런 인연이 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지희님께서 종선님 목격담이요 지난주 2월 23일 김종선님 생일이라서 아, 저 몰랐어요. 종선님이 운영하시는 그 LP바 가서 배웠습니다. 친절하시고 직접 음악도 틀어주시고 공연도 하시고요. 진짜 종선님 공연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시는데 가면은 그러면은 김종선님 볼 수 있어요? 거의 제가 있고요. 신청곡 같은 거 제가 막 받아서 틀어드리기도 하고 LP 있으면 LP로 무조건 틀어드리고 LP가 없는 경우 최신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 디지털 음원으로 들려드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공연을 매주 했었어요. 예. 약간 홍보 차원도 있어서 했는데 이제 외부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좀 힘들어졌고 이제 돌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좀 있다 많이 있다. 아, 갑자기 많았어. 그럼 갑자기 막 MR로 한두 곡 갑자기 확 돌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언제인지. 랜덤이에요. 아, 다들 돈까지만 해주세요. 동. 압구정동이요. 압구정동 아, 있어요. 예, 예, 로데 골목 안에 있어요. 아. 네. 돈까지 말려달라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찾아가야겠어요. 아, 많은 분들 지금 벌써 이제 검색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정숙 님이 김종수 님의 신곡 In My Life 들려주실 거죠. 꼭 제발요 하셨는데, 아니, 7년 만에 신곡인데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In My Life. 지금 혹시 라이브로 괜찮을까요? 네, 어저께 잠을 진짜 못 자서 안 돼요. 목이 안 좋긴 한데, 제가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예. 자, 김정수 씨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In My Life 라이브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들리나요? 내 마음이 외치는 말 수만 번을 불러보지만 내 곁에 닿질 않죠. 모르나요? 그대만이 내가 사는 이유.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나 그대가 아니면 안 돼요. In my life, you're my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것이 김종서다. 아니,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아유, 아이고요. 뭐 매 순간 뭐 라디오나 뭐 큰 무대나 작은 무대나 똑같죠. 에너지는. 네. 아, 너무 네. 감사하고 와, 너무 감동적입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니,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더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아,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 자신감이 너무 막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공연을 12월에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뭔가 불이 지펴졌어요. 예. 예, 이제 에너지가. 사람들 만나면서. 예. 그리고 싱글을 발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저걸 응원해주고 막 댓글 달아주시고. 예. 제가 또 뭐 그 너튜브 기반 저기 그 뭐라 그러지? 죽이는 목소리. 예, 아, 예, 예, 아, 예. 그거를 이제 했는데. 예. 거기서 반응 댓글이 막 너무 막 감동. 제가 그럼, 막 그. 그럼. 뭉클뭉클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아, 제가 너무 내가 뭐, 여태까지 뭐 했던 거지? 빨리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TV로만 할 때랑 또 다르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상황이 많이. 네, 네, 맞아요. 아니,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막 그 실시간 1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이제 그 판매가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방송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검색을 해셔가지고 제 검색어가 1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막 궁금해서 들어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뭔 일이지. 아, 강하나님께서 역시 전설. 아, 이 오빠 일 냈다. 임지희님이 김종서가 김종서입니다. 기립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욱진님은 장르 자체가 김종서 장르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락커 김종서 forever 하셨고요. 이지현님은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음원이랑 똑같이 부르시면은 제대로 주무시면 대체 얼마나 더 잘 부르시는 거냐고. 아, 제가 이제 노래를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주시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방송도 이렇게 막 가서 되도록이면 노래를 하려고 하고. 예. 이제 막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되게 많으니까 약간 이제 피로도가 제가 약간 쌓였나 봐요. 그리고 막 일찍 노래하는 게 많아요 요새는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든데 또 이렇게 또 막 반응 보여주시니까 다시 또 살아났어요. 이 저는 그냥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도 어지간하면 앉아서 박수 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꼭 기립박수 주셔가지고 갑자기 또 감동 먹었잖아요 제가. 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종서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김종서 씨의 대표곡 대답 없는 너 그리고 겨울비 아름다운 구속을 비롯해서 김종서 씨의 대부분의 곡을 작곡한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서태지, 2번 김종서, 3번 신승훈. 자, 요거 힌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쵸. 자, 곡들을 안 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사람들. 사람들은 안 주는 사람들. 이거 뭔가 약간 함정 질문 같은 문제인데 진짜. 간의 수공업입니다. 곡을 안 주시죠 보통. 네, 그리고 저는 간의 수공업. 감사합니다. 아, 장인이십니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종서의 세상의 눈물 마를 때까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야, 이 노래.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씨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락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K-락의 레전드 가수 김종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현님, 락발라드 종결자. 90년대 노래방에서 모두들 김종서님 노래 선곡하느라 경쟁이 치열했었어요. 마이크 뺏기도 종종 있었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아, 그치? 1절은 양보하더라도 2절은 막 또 뺏어서 막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미용님은 추억을 함께한 뮤지션 종서님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십니다. 최고 하셨고요. 이게 그 방금 이제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네. 김종서 형님도 이 뭐 옛날 뭐 비틀즈 음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듣고 계시면은 그때 그 노래 처음 들을 때가 생생하게 떠오르신다면서요. 생생하죠. 뭐 특히 레드 제플린 같은 거 들을 때는 추워요. 추워요. 춥고 배고프고 뭔가 처음 들었을 때가 왜냐면 음악 그 제가 음악을 음악에 막 빠져들었을 때가 굉장히 제가 가정적으로도 안 좋고 막 제가 뭐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라서 학생 때 예 그런 시절에 아픈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저희들은 김종서님 음악을 딱 들을 때 정말 뜨겁고 정말 그래도 내 인생이 가장 막 정말 화려하고 이때가 정말 막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90년대가 그러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있었고 가장 이 문화 쪽 음악 쪽 공연 그러니까 대중음악 쪽 굉장히 크게 맞아요. 마켓이 형성되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리고 중심에 우리 김종서님이 계셨고 그렇죠. 아, 너무 좋았어요. 김지연님이 저 혼자 식탁에 앉아서 아이 교과서에 이름 쓰면서 지금 종서님 라이브를 듣고 있었는데요. 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종서 형님이라고? 볼륨 좀 키워봐 하네요. 역시 가종서. 감사합니다. 자, 야. 엄소리님은 김종서 사모님 오셨습니까? 아 맞다. 아 옛날이었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예능에서 갑옷 입고 아, 김종서 그래요? 장군 연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예능 곧잘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아, 제가 2008년, 9년 그때쯤 이렇게 뭔가 회사에서 막 그런 걸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긴 했는데 하면서 되게 뭐가 그때는 좀 약간 안 어울리는 옷 같은데 이런 걸 입으셨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너무 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TV 많이 나와서 뭐 나이 어린 친구들도 저 알아봐주고 뭐 많은 사랑을 받겠는데 짧은 기간 그때 한 제가 한 1년 2년을 아주 맹렬하게 예능을 했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속으로는. 아, 예. 힘드셨구나. 담 결리고 계속 집에서 예.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직접 안 나오셔도 그 전에도 막 이경규 씨가 막 맨날 겨울빛 따라 이러면서 따라하고 그랬었었죠. 아, 우리 하정숙님은 락하는 가수도 대부분 긴 머리 하던데 이건데 뭐 이건 헤비메탈 전통이잖아요. 그래 뭐 그 제가 우상 숭배죠 뭐 우상들이 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폼을 따라하고 싶은 거죠 뭐. 아까 라이브 하실 때 저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로봇 플랜트보다 1000배 멋있다. 그럴 리가요. 안돼. 그럴 리가라니 진짜였는데. 로봇 플랜트. 나의 신. 로봇 플랜트. 와 김종서 나의 신. 로봇 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4907 쓰시는 분은 예전 방송에서 김종서님 목소리로 와인잔 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방송 이후로 또 도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힘들어요. 그거 너무 그 3시간 방송으로는 잠깐 나왔지만 예. 3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넘게 그러면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희망 고문을 하셔가지고 그 옆에 그 고문하시는 분들이 그 뭐 이 고속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예. 진짜로 이게 강도가 예. 울렁거리는 강도가 되게 세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조금만 더 하면 깨진다. 그게 3시간이었어요. 아 어떻게? 네. 그 가수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욕심이 났고 막 될 것 같다니까. 예. 아 이건 좀 점점점인데.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많은 그 뭐 성악하시는 분들, 소리하시는 분들, 뭐 가수도 몇 분들도 그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될 것 같다니까 왠지 그래? 내가 된다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으쓱하는 게 있었죠. 도전 의식이 생기셨구나. 예.
우리 지금부터 김종석 씨의 정말 그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추리고 추린 베스트들을 틀어볼 건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베스트는 전혀 네.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준비한 베스트 다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도 그 알려진 것도 저는 테이프 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아. 너무 좋아해서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묻지 마라 고향을 아! 묻지 마라 아, 내일 해줘 그 뭐죠? 내일 해줘. 허리케인 네. 네. 아 이게 챔피언 어. 허리케인 어. 아 도전자 허리케인 아 그 주제가를 네. 아이고 맞아요 부르셔가지고 저는 진짜 요즘도 가끔씩 떠오르면 부르거든요 그거 알아요? 어. 그거 제가 그거 녹음할 때가 진짜 자다가 어디 떨어지면 노래하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아, 너무 힘들 때 예, 막 차에서 자다가 노래하고 딱 어. 나가서 노래하고 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어. 그럴 때였었어요. 예. 그 녹음할 때도 이게 내가 무슨 녹음인지 몰랐었어요. 아 이게 내일의 저 주제가 모르고 가신 거예요? 몰랐어요. 아 하긴 그 가사에 그게 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 뭐지 그냥 어, 애니메이션 그래 그냥. 아 이거 몰랐네 비와다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름을 묻지 마. 아무튼 자 그래서. 저희가 추린 베스트 4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대답 없는 너. 네. 예, 이 곡이 이제 솔로 데뷔곡. 제 솔로 데뷔곡이고 이 곡 때문에 이제 제 이름 석자를 알린 거죠. 아주 의미 있는 저한테는. 사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그 공연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그. 당신은 인디란 말이 없었죠. 그 언더 없었죠. 언더그라운드 언더뮤지션들. 예. 언더그라운드 음악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땐 이미 뭐. 야, 저는 보컬로는 뭐 신나위 출신이라서. 예. 근데 기대한 바가 컸나 봐요. 어? 약간 좀 더 락킹한 걸 했으면 좋고. 아. 근데 너무 대중적인 곡을 가져왔다. 예. 근데 목적이 사실 제 가수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방향이 좀 달랐는데 저는 그냥 제가 쓴 곡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걸 발표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 어, 어. 근데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 제가 유명 가수가 진짜 가수는 저하고는 다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 곡 녹음할 때는 진짜 지금의 김종서는 아예 상상을 못 하셨겠네요 왜 네, 그냥 그냥 녹음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녹음했어요 이게 아? 만들어진 곡이에요 어. 이 곡이 없었으면 또 1집도 못 냈어요 어. 제작자가 하나 좀 약간 뭔가 약간 마이너 정서에 좀 이렇게 좀 눈물 떨어지는 그런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어.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어. 하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락발라도 하나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시치말로 이제 그 뭔가 그 챙겨야 되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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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전에다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저는 그 목적에는 그냥 저는 앨범 내는 게 목적이고 예,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근데 곡이 이런데 어떻게 안 돼? 안 될? 이게 어떻게 안 될 거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곡이? 아이고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또 15분 만에 작곡을 하신 곡이라고 예, 해서 예 그래서 그냥 후룩 썼던 곡이에요 그냥 뭐 멜로디가 그냥 훅 나와서 어. 이거 나오는데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어? 야 대박이다 이거 어? 녹음 가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1집 앨범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못 나왔어요 아예 자 우리 대답 없는 너 계속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사랑하시는 자 93년에 발표했던 네. 2집 수록곡 네. 겨울비. 자 겨울비입니다. 이 곡이 연금송이에요? 겨울에 겨울에면 어쨌든 겨울에 비만 왔다 하면 엄청나요. 네. 아 이 곡 정말 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네. 대단한 명곡인데 이게 원래 이제 신화의 4집에 수록됐던 예. 곡이기도 하고 제가 그 테이프에 데모 테이프로 녹음했던 그런 곡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통기타로 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신대철 예예예 예. 분이 지나가다 어 이거 뭐야 좋은데 줘봐 그러더니 어 그거를 건너방 가서 가사를 써서 온 거예요 친구가 어, 어. 겨울비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그 도입부가 자체가 좋았어요 아. 예.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 아. 어,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어. 신화의 4집에 그냥 늦게 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이 곡을 뭐 피하라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묻혀있다가 예.
이제 그 제작자가 제 대다운로가 이제 히트하고 이집때 이걸 하자고 어제 들었나 봐요. 너무 좋다. 다 리메이크 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게 하기 싫어 그냥. 근데 이거 타이틀 조건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한다 그랬어. 안 하는 조건으로. 예. 다시 뭐 우려먹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이 타이틀이에요. 그게 타이틀이고. 근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그게 안 됐어요. 하지만 명곡이지. 아유. 근데 그걸 밀고 있는데 이게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미 뭐 라디오에서 매체에서도 그렇고 예. 그때는 뭐 길거리에서도 막 이 노래가 너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어디 갔는지 그냥 묻혀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아 신하의 사지 원래 수록이 됐었던 이 진짜 신하이와 이 김종서의 관계는 네. 아, 그러니까 왜 처음에 초대 보컬 하셨다가 제 기억으로 아마 1집에는 그러니까 그 뭐야 앨범 발매 때는 안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임재범 형이 들어가서 예, 그랬다가 있고. 또 나중에 들어가셨다가 네. 앨범 내고 또 나오시고 예, 2집 때 이제 제가 그래서 2집 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 애증 관계 뭐 증언 없고요. 예. 그냥 신하이 하면 저는 그냥 뭔가 고향 같은 그리고 제 목소리가 담긴 앨범을 발표한 거잖아요. 거기서 예예예. 예, 예. 그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저한테. 그 큰 의미죠. 그 진짜 그 요즘처럼 뭐 요즘 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니죠. 레코딩해서 그걸 또 LP판에 실린다는 게 이거는 예. 너무 그 기억은 진짜 평생 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좋아해서 여러 이제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늘 이제 두 분 다 되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서 신대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다 이제 좋은 기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냥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신대철 씨가 더 어리잖아요. 네, 저보다 아주 안전해요. 근데 신대철 씨가 좀 그 뭐랄까 약간 그 대장 스타일이잖아요. 대장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이는 어리지만 그 신대철 씨의 기타 소리 그리고 그만의 그 독보적인 그 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음악 세계 네. 너무나 저는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누구야? 그럼 전 신대철이에요. 진짜 예. 아무튼 그러니까. 덕담은 거기까지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싸우신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어린 때 대장이고. 어렸잖아요 우리 어릴 그때는 아니 뭐 다 진짜 저도 어리고 뭐. 아 어차피 20대, 다들 어려서. 예. 근데 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삐지고 싸우고 뭐 그럴 시절이잖아요.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얼마 안 남았다 이 명곡 얘기하다가. 아이고. 요거 끝났죠 지금. 네. 얘기해도 돼요? 아 들을까? 자 노래 맞춰 듣겠습니다. 세 번째 베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도 뭐 다들 좋아하시죠. 자, 95년에 발표한 4집 수록곡 네. 플라스틱 신드롬 네.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캐나다 가서 그 뭔가 좀 꿈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연주인들, 외국 연주인들하고 한번 하고 싶어서 캐나다 가서 미국에 있는 연주인들을 불러서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던 전곡을 예. 예. 그래서 다른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이제 예. 완성도가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예. 만족감이 좀 있는. 당시에 이렇게 가서 미국 가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 좀 다르던가요? 그럼 뭐 이게 네. 스튜디오나 배우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는 스타일들, 그러니까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그 딱 그 방식들이 아예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는 수치나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 그들은 자기 귀, 자기 경험. 네, 그래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었어요. 근데 반대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그게 이미 이때도 디지털 시대였는데 미국은
받는 거는 아날로그로 받아요. 그래서 아. 다 넘치게. 아. 그래서 단단하게 아주 따뜻한 소리를 받고 나중에 이제 디지털로 컨버팅하는 예, 그런. 아. 기본적인 작업 자체는 아날로그로 하고. 네, 지금도 아직 많은 곳에서는 그런 방식 쓰고 있어요. 아직도. 예. 아, 그건 좀 그러니까 왠지 전 반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인 것 같아요. 네. 이 서태지 씨랑 교류하면서 탄생한 앨범이기도 한데 그 어때요? 요즘도 뭐 가끔 연락하시나요? 그렇죠. 뭐 저하고는 뗄라 뗄 수 없는 친구고 가족보다 어쩌면 더 가까웠던 친구가 아닌 네,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이제 육아 하고 있어요. 잘 뭐 애처럼 잘 보지 못하는데 이 40 앨범에서 저희가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을 같이 공동 작곡을 해서 예. 서태지와 아이를 사집에도 실렸고 그렇지. 제 사집에도 실렸어요. 멋졌어. 전무후무한 경우죠. 너무 멋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노보드 붐을 또 이런 경우 저희가 예.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아주 재밌던 시절이었었어요 이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우리 플라스틱 신드롬 마저 듣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베스트곡 아름다운 고속 네. 96년도 곡입니다. 아 5집 수록곡이었죠. 이 곡도 작업을 미국에서 하셨네요. 네. 이 앨범을 요구했어요. 정확하게는 아. 이제 요 전 앨범을 이렇게 외국 뮤지션들하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 내 밴드로 가서. 어릴 때 꿈이었잖아요. 저 어릴 때 그 백메탈 밴드 할 때 LA의 뮤지션들이 막 그 LA 길거리를 달리는 그 막 팜트리 막 있고 막 예. 그게 너무 동경이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저기서 한번 가서 녹음해보자. 아. LA 가서 가자. 그래서 밴드를 다 들고 가서 아파트를 단기간 렌탈해가지고 어. 거기서 우리가 지내면서 멋있다. 녹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이 아름다운 고속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귀국하기 한 하루 이틀 전날 제가 멜로디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멜로디를 그 베이트친 형한테 들려줬더니 예? 이게 대박이라고 이거 빨리 실자고 근데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곡만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기본 급하게 리듬만 녹음하고 막 여기 와서 이렇게 아, 한국 가서 예 그래서 이렇게 반 그렇게 공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곡이 가장 마지막까지 저를 아직까지도 제일 많은 리퀘스트가 되고 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런 거죠. 네. 아이러니하죠. 명곡들이 다 이렇게 비화가 있는 게 또 재밌는 거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뮤직비디오도 처음에 이제 이 요집 타이틀곡이 추락전사라는 하드코어에 예. 들어가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 뮤직비디오에다 아주 엄청난 거금을 투자했고 세컨 거기 이제 두 번째 곡이 영원이라는 예. 락발라드예요. 예. 그것도 막 영종도 가가지고 헬리콥터 날리고 막 찍었어요. 근데 이 곡이 나중에 막 올라오는 거 스멀스멀 올라와서 레코드사에서 예. 이거 뮤직비디오 찍자고 근데 돈이 없는 헬기로 다 썼어 헬기로. 이거 아마 제 기억에 예? 무슨 방송국에서 그 찍어준 거 이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그걸로 아. 어디 뭐 기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찍었던 거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참 멋진 비하입니다. 멋진 비하. 아 우리 김노수 씨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네. 잠깐 설마 이거 지금 진실인가? 네요. 지금 1분 남은 거예요? 어? 와 이럴 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잠깐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나 좀 궁금한 거 많은데 아직 아이고,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 너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네네, 진짜로 네네 불러주세요 오케이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 혹시 네 지금 또 이제 뭐 앨범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것 포함해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까지 함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는 진짜 제가 탄만했던 거 반성하고 올해는 진짜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되게 곡도 열심히 쓸 거고 이제 공연도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 진짜 자주 뵙고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환대 주셔가지고.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서 네. 아 오늘 일을 잘 못한 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돌발 퀴즈 정답 2번 김종서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게요. 한국락의 영원한 전설 현재 진행형 가수 김종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